맥주가 나오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주가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맥주통을 살짝 흔들어서 생맥주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비어있다면 새로운 맥주통으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탄산가스통의 메인 밸브와 중간 밸브가 잠겨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잠겨있다면 밸브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탄산가스가 없을 때 역시 맥주가 나오지 않으니 탄산가스의 잔량을 확인해 주시고 탄산가스가 없을 때는 새로운 탄산가스통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코크의 유량 조절기가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크 유량 조절기는 아래로 내릴수록 많은 양이 나오므로 중간 정도에 위치시켜두고 조절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가 생맥주통에 결합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헤드 손잡이를 내려서 다시 결합해주세요. 만약 헤드 결합 부분이 마모되었다면 부품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며 AS 요청을 통해 생맥주 관리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